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4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인원 2,152명의 학부과정 출신 대학 현황에 대한 영상입니다.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학생 2명 이상인 대학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공동 45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이렇게 9개의 학교에서 각각 2명이 로스쿨에 입학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37위입니다. 공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구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조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이렇게 8개의 학교에서 각각 3명의 로스쿨 입학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동 31위입니다. 명지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4명 나왔으며 학점은행제 이용자도 4명 있었습니다. 공동 29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5명 있었습니다. 역시 공동 29위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동아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5명 있었습니다. 공동 26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아주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6명 있었습니다. 역시 공동 26위입니다. 서울 동작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숭실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6명 있었습니다. 공동 26위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6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25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7명 있었습니다. 24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국민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8명 있었습니다. 23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9명 있었습니다. 22위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11명 있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20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약칭 카이스트 출신 로스쿨 입학생 12명 있었습니다. 비율로는 0.6%입니다. 공동 22 두 번째 학교 알아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12명 있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입니다. 19위입니다. 한동대학교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데 14명의 로스쿨 입학생을 배치하면서 0.7%의 비율로 선전하였습니다.
18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18명 있었습니다. 전체 0.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17위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 19명 있었습니다. 0.9%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16위입니다. 동국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22명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1%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15위입니다. 역시 로스쿨 비인가 대학인 홍익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23명 있었습니다. 1.1%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14위입니다. 역시 로스쿨 비인가 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25명 있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습니다. 13위입니다. 전남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26명 있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습니다. 12위입니다. 부산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27명 있었습니다. 전체의 1.3% 비율이었으며 지방거점 국립대학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11위입니다. 중앙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34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성적이며 1.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10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38명 있었습니다. 전체 1.8%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9위입니다. 경희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51명 있었습니다. 2.4%의 비율로 전년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8위입니다. 서강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57명이었습니다. 2.7%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서성한 3개 학교 가운데에서는 가장 적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7위입니다. 한양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입니다. 85명 있었습니다. 전체의 4% 비율이었습니다. 6위입니다. 경찰대학 출신 로스쿨 입학생 92명이었습니다. 경찰대 전체 정원이 100명이었던 것에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의 4.3%로 비인가 대학 가운데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로스쿨이 100명 인가된 유일한 여자대학으로 무려 114명의 로스쿨 입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4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 150명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3위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입니다. 355명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16.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2위입니다. 2위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398명으로 전체 18.5%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고려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407명의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하면서 전체의 18.9%의 비율을 보이며 서울대학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2,152명의 학부과정 출신대학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